사시사철 자연의 웅대한 생명력을 발산하는 지리산. 지리산에 봄이 왔습니다. 새로이 농사 준비를 시작할 때 사는 사람들에게 봄나물이란 선물을 내어줍니다. 언 땅을 뚫고 자란 봄나물의 생명력이 사방을 채우고 지리산 정기를 품은 봄나물은 우리네 밥상에도 활력을 더해줍니다. 광활한 산맥을 빼곡히 차지한 작은 봄나물의 힘. 뚝심 있는 맛으로 미각을 깨우는 지리산 봄나물 밥상을 만나봅니다. 그 옛날 전국 보부상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화개장터. 오일장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변했지만 3, 4월이면 장터 가득 봄나물 향기가 여전합니다. 이거 다 봄나물인가요? 요번에 나온 거예요? 이 봄에? 봄나물입니다. 아, 야, 저 여기 봄나물 파는 집들이 많구나. 봄에 이제 새, 응? 새 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약이 된다 해서 봄에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. 아, 봄나물들이? 안녕하세요. 어이, 많이 캐셨네. 많이 캐어요. 아침에 가서. 예. 힘들진 않으세요? 새벽처럼 이렇게 일하시고. 아, 힘들지요. 춥기도 하고, 막, 손도 시렵고. 그래. 하루만 가서 또 태우고, 또 태우고, 그지. 아.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지리산 자락에서 언손을 녹이며 봄나물을 캤을 사람들. 이들의 새벽을 깨운 봄나물의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. 봄을 깨우는 맛 달래. 그 맛을 따라가 봤습니다. 넘치는 생명력으로 아름답기만 한 지리산. 하지만 과거 이곳 지리산 사람들은 화전으로 겨우 농사를 일구며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. 세월이 흘러 삶은 나아진 듯하지만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 농사짓는 아낙들은 여전히 힘겹게 땅을 일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르신, 의신계곡에서는 봄에 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세요? 이제 날이 좋으면 집에서 이러고, 예. 비만 오고 뭐 도래 서기버섯이라고 있었어요. 서기버섯? 예, 예, 도래 박으로 타고 이제 가서 그때 한 젊은 거 그놈 타고 이제 아기를 그거 이제 또 하석비 주고 이제 참 세상이 좋아서 이리 참 쌀밥도 믿기 있어서 말고 옷도 좋은 옷도 많이 입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리 상대로 행복한데 우리 어른들은 예.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자고 쌀밥 한 그릇 못 잡수고 오단가지 좋은 거 못 입고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깝고 여기 녹록치 않은 지리산 생활을 달래준 봄나물이 있습니다. 진짜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뿌리가 있네. 어머니, 요즘에 이렇게 달래가 많이 나오나요? 예.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찾아서 이렇게 캐시네. 이게 달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풀인 줄 알겠다. 야, 그래요. 달래가 이런 나무 참 많소, 이런지. 제가 좀 캐볼까요? 아, 여기 달래가 있네. 야, 이건 진짜 크다. 야, 이렇게 달려있네. 어휴, 두 개나 나왔다. 야, 이건 알이 크네. 야. 계절이 바뀌고, 예. 꽃도 피고, 잎도 피고, 예. 오만기 다, 뭐, 이리 또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고, 이리 마음이 좋지요. 올라온다는 게 어떤 게 올라온다? 쑥도 올라오고, 꽃사리도 올라오고, 예. 취나물도 올라오고, 예. 저 두릅 저는 거 심으면 두릅 저는 것도 빨롱빨롱이 올라오고, 빨롱빨롱 올라오고, 오만기 다 올라온 게 그게 좋지요, 이제. 아, 아 여기에요? 예. 야, 마당 좋다. 와. 인심 좋은 할머니, 방금 캐온 달래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.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달래와 직접 만든 두부를 넣어 달래 된장찌개를 끓입니다. 별다른 양념 없이 단출한 조리법,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. 행이 좋아서요. 행이 좋아서
달래만 여도 맛이 지 맛을 다 내요, 이거는. 할머니의 세월만큼 깊은 맛의 달래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. 이번엔 달래 무침입니다. 먼저 간장으로 간을 하고 고춧가루와 깨, 참기름을 넣어 양념합니다. 달래 무침은 봄철 춘곤증으로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워준다고 합니다. 좀 더 특별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달래 무침에 고추장을 넣어 양념을 강하게 하고 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도토리로 만든 묵을 넣어 달래 도토리묵 무침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. 상큼한 달래에 고소한 도토리 향이 더해져 그 맛과 식감이 배가 되는 달래 도토리묵 무침입니다.